최근 요르단 왕실은 사우디 유력 가문과 결혼식을 올리며 화려한 축제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과 괴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며 해외로 떠나거나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1일 후세인 요르단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가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 각국 왕실 인사들이 참석했고 화려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요르단 왕실의 건재함과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난 자리에는 남루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요르단은 높은 물가와 세금,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에 신음한 지 오래.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둘 중 한 명은 실업자입니다. الوضع مأساوي. مو بس أنا كنا بنشكي الطفران. كلها أنا الوضع يعني شوي. 왕세자의 미래를 고심하는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공립학교는 대부분 구식의 암기식 교육만 진행할 뿐 로봇 공학이나 IT 같은 첨단 기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창업해도 지원은커녕 수익의 40%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إذا بالأردن ما تطورنا في هذا المجال رح نكون من الدول اللي بتخسر وظائف في المستقبل في مجال البرمجة و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أنتم عارفين إنه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رح يقضي على وظائف أكيد والبرمجة هتقضي على وظائف.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지난 2020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교원 노조 해산과 활동가 구속으로 답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택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꿈도 희망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 will raise children in Jordan if I need like the best life for them, the best education and not to pay like a fortune for that. Yeah, it would be outside. 요르단 청년 가운데 절반은 일자리와 미래를 찾으러 나라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나고 자란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에서 사랑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